오늘은 라벨 뗐는데요. 분리배출제를 시범 운영 중인 서울시. 애당초 지난 7월에 진행됐어야 했을 전면 시행이 현재 12월 말로 연기된 상태인데요. 분리배출제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페트병의 경우 유색과 무색 페트병을 구분하여 분리배출해야 된다는데, 이때 중요한 부분은 제품에 따라 다른 플라스틱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음료 또는 생수용의 투명 페트병만 분리하여 배출해줘야 합니다. 또한 단독주택의 경우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해야 하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별도의 전용 수거함에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해야 할 정도로 투명 페트병만 따로 배출해야 하는 것일까요? 페트병이 혼합 배출돼서 고품질의 원료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 원료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는 매년 약 8만 7천 톤의 페트병을 주로 일본에서 수입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페트병을 시민 차원에서 모아준다면 재활용이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투명 페트병만, 그것도 음료나 생수용의 페트병만 분리배출하는 이유는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서의 역할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 패션업계에서는 친환경 패션을 추구하는 브랜드들이 많아지면서 고품질 재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페트병이 어떻게 고품질 재활용으로 활용되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 한 친환경 패션 브랜드의 대표를 만나보았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용한 페트병을 버리게 되면 선별장에 가서 플레이크 공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플레이크를 만들어요. 잘게 잘게 부순 플레이크를 폴리에스터 칩으로 다시 가공을 해서 조그맣게 좁쌀 모양처럼 만들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원사 메이커에서 실로 뽑아서 제품을 만들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전 소비자들은 보여졌을 때 조금 멋있는 거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같이 소비를 하셨다고 보면,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소비자들은 나의 의식과 나의 라이프 스타일, 나의 태도 이런 게 반영된 그런 소비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선 연간 약 24만 톤의 페트병이 재활용되지만 고품질 재활용의 비율은 겨우 10%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해외에서 재활용 원료를 수입하고 있기도 합니다. 당장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선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분리배출제,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선 다양한 페트병 중에서도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서 적합한 음료와 생수용 페트병만 분리해줘야 합니다. 특히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에는 라벨을 꼭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페트병이 부착된 라벨은 재활용 품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떼서 비닐로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페트병을 압착해주면 끝! 페트병의 뚜껑과 고리는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쉽게 분리되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따로 버리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아파트는 금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전면 시행 계획입니다. 분리배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지자체의 조례 등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거쳐 과태료를 매기는 규정이 있기는 한데요. 부과 여부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한 그런 사항이니까 잘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실은 여태까지 페트병 분리배출된 게 선별장으로 가면서 섞이고 혼합됐었거든요. 분리배출해 주시면 우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말 많이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소비자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재활용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서 우리가 흔히 접했던 유색 페트병들이 투명 페트병으로 개선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길 기대할게요.